세이프티 클래스의 1라운드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자, 인코스는 정경훈이 잡습니다. 일단 뒤에 있는 차들이 조금 속도를 내보기는 합니다만 정경훈 선수에게 도전할 수 있는 차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요. 차량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위권에서도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 없는데 일단 뒤를 살짝 눌러주고 난 뒤에 위쪽으로 올라오는 정경훈 선수 이릅니다. 자, 6번인 정원영 선수도 바깥으로 슬쩍 빠져나오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정경훈 선수가 2번 코너까지 너무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첫 랩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자, 가속하는 느낌이 정경훈 선수 확실히 과급기 차량이라 직선 스피드를 뽑아내는 부분이 굉장히 토크가 좋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69번 한민관 선수는 뒤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뒤쪽에 팀 동료들이 이제 바삭바삭 붙어있는데 순서들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뒤도 많이 밀렸죠. 아, 여기는 석대, 넉대, 다섯대의 차량이 바깥쪽으로 끌려갑니다. 네, 지금 코너 부근에 차가 멈춰서 스피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멀리 돈 차들이 많았어요. 자, 일단은 이런 변수, 첫 번째 그 변수만으로도 아, 순서가 크게 좀 요동치는 중후위권의 선수들이 되겠는데요. GT클래스는 GT1과 GT2클래스를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GT2클래스인 선수들이 좀 많이 휘말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후위권에서 그 브레이킹 제동하는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이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기 말았거든요. 아, 이게 차량의 사고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서석현 선수인데요. 네. 15번 서석현 선수의 차가 이제 저거는 속개하기 어렵겠죠. 자, GT2 클래스가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네, GT2 클래스는 이제 엇갈려서 시간을 나눠서 출발합니다. 근데 앞서 이 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할지가 좀 궁금하군요. 일단 3번 코너 부근에 더블 옐로우 플래그는 확실히 나와 있을 거고요. 네. 하지만 2번 코너까지는 순위 경쟁이 이어집니다. 자, 위쪽으로 쭉 빠져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자, 노란기가 떴죠. 옐로우 플래그인 상황이라서 네. 초반부터 뭔가 2점을 얻고자 하는 선수들은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란기에서 추월할 수 없기 때문에 옐로우 플래그 있는 지점 전까지는 추월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이후부터는 네. 추월을 못합니다. 다음 초록기발이 나올 때까지는 추월을 못해요. 그래서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겠죠. 자, 직선 스피드 굉장히 빠르게 레오파드 팀에 자, 노란기, 아, 또 사고가 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문제가 있을 거냐. 약간 네. 대부리도 좀 있었고, 아, 여기서의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 글쎄요, 이거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거는 세이프티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들이 너무 많이 네. 지금 엉켜있기 때문에. 61번 김지원 선수가 지금 사고에 휘말린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대로 충돌했죠. 자, 선수들이 사실 노란기를 봤을 때는 조금 페이스를 좀 조절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요. 뭐 드라이버는 네. 좀 안전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고기는 한데 일단 경기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정도의 사고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71번 김태희 선수 그리고 23번 박동희 선수까지 휘말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아, 지금 2클래스도 시작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돼요. 그린 모터스포츠 23번 박동희 선수 이제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인데 네. 아, 여기서 이제 큰 사고가 났는데요. 네, 아주 저게 휠락 같은 게 걸